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인천 계양을을 찾아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지원에 나섭니다. 계양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전 장관의 대결이 예상돼서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죠. 국민의힘 비대위 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도 오늘 창당식을 갖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여당 험지로 꼽히는 서울 구로를 찾아 호준석, 태영호 후보를 응원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분이 여기 꼭 이기셔서 이걸 완성하셨죠. 오늘은 계양을을 방문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함께 지역 유권자를 만납니다. 15일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된 원전 장관은 지역 공천 경쟁자였던 윤영선 전 계양을 당협위원장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도 후원회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계양 발전을 진짜로 해내는 그런 의미에서 계양의 히딩크 제가 되겠습니다. 계양을의 현역 의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오늘 창당대회를 엽니다. 당대표로는 당직자가 내정됐는데 두 당이 하나라는 걸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비례대표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식의 운영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으로. 국민의힘은 최소 7명의 의원을 출당시켜 국민의 미래로 당적을 옮겨 기호 4번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